반갑습니다. 김재현입니다. 오늘의 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제가 오버워치 하면서 어이없는 거 네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개그 콘서트 네 가지를 따라한 겁니다. 세상은 왜 상대 팀 눈 비슷한 자라는가? 세상은 왜 승급 직전이 떨어지는가? 세상은 왜 우리 팀 탱커만 나대는가? 세상은 왜 내 위도우 에임만 안 맞는 게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할 것은 바로 이 주제를 해볼 건데, 일단은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왜 내 위도우 에임은 상대한테 안 맞는 걸까? 그래서 이거 제가 안상 저격수라는 위도우 장인, 전 프로게이머 위도우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눈치챘었으니까 안산이의 전프로 게이머 위도우의 뭐가 다른지, 바로 쏘기 직전에는 모든 걸 해방시켜, 그리고 오로지 오른손에 집중합니다. 내가 무빙을 치다가 쏠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에임에 모든 걸 집중하고 상대를 쏴요. 보여드릴게요. 자, 멈춰있다가 좌 끌어치기죠, 끌어치기. 봐, 무빙 치다가 솔로가 할 때는 무빙을 안 하고 오로지 에임에 집중을 해서 가만히 있다가 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촤 이렇게 에임을 가만히 있다가 솔로가 할 때 모든 거를 해방시키고 내 오른손, 내 오른손에다가 힘을 집중한 다음에 탁 쏘는 이런 느낌?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을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안산 저격수의 위도우가 왜 강했는지 분석은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이제는 실전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자, 한번 훈련장 가서 제가 비슷하게 따라해볼게요. 이게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나도 한번 나름적으로 분석을 해봤거든? 게임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은, 게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플레이하고,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해요. 일단은 기본적인 저희가 에임 누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빠드에서는 위도우를 잘하는데 경쟁에서 못하는지를 알아냈어요. 자, 왜냐면은 저도 막 이런 거 할 줄 알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빠드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경쟁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안전하게 하려고 해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들이 따라가면은 이렇게 따라가서 촤, 따라가서 촤 이렇게 하려고 해. 이러니까 오히려 안 맞는 거야. 이렇게 가서 촤 확 딱 해준 다음에, 아유 제동키키 촤 한 번에 차 끌어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안산이에, 사실 어떻게 이 컨텐츠를 하게 됐냐면은, 우연히 안산 저격수의 방송에 들어갔다가 그의 에임은 나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물론 그 친구는 저보다 오버워치 실력이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위도우 에임만큼은 저보단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왜 쟤는 위도우를 잘하는 걸까 제가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정답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위도우의 실력을 제 것으로 만들면은 저도 과연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빠드 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경쟁은 투방벽이라서 뭐 위도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파리 위도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로처럼 할게요, 프로처럼. 안산저격수 캠 위치도 따라하자. 좋았어, 안산저격수처럼. 캠 위치도 안산저격수처럼. 오! 집중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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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훅샷 집중했다가 촤! 잘 안되네. 자, 여기서 위도우 한번 더 따라갑니다. 집중했다가 촤! 오! 그 다음 여기 간 다음에 집중했다가 촤! 집중했다가 촤! 와! 와! 좋았는데 방금? 뭐지? 진짜로? 뭐지?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지금 이 화면만 보면 안산 저격수인가 김지현인가? 여러분들 노노노 지금 김지현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안산 저격수의 방송이 아니라 김지현의 방송을 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라탕. 킹이라는 인정이지. 모이라는 인정도 인정이지. 좋았어, 한번 잘 볼까나? 좋았어, 이제 한번 상대를 막아봐야 될 텐데. 이렇게 딱 치다가도 쏠 때는 무빙을 멈추고 좋아. 무빙 치다가도 쏠 때는 무빙을 멈추고 좋아. 쏠 때는
오, 소이테는 그냥 모든 거를 에임에 집중해. 알았어? 알았어. 오! 제가 피해주고. 오! 소이테는 모든 걸 멈추고 에임에 집중해. 집중해, 집중. 모두 너를, 모두가 너를 보고 있어. 모든 거를 에임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 이게 무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서워서. 오! 방금도 무빙은 멈추고 하니까 됐어. 오! 졌네. 오, 잘 된다니까 나름. 야, 위도 한방전, 위도 헤드전 들어와. 위도 헤드전 들어와.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위도가? 아우! 와, 잘하는데 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애들이 너무 많다 근데 여기는. 냥? 오!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오, 나름 잘 됩니다. 자, 그다음 다시 한번 빠른 대전 가서. 너 잘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원래 안 돼가지고. 헤헤, 프로랑 역시 전 프로와 그냥 사람은 다르다. 이론은 알고 있어도 잘 안 됩니다 라는 거를 내가 알려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잘 돼버리면은 난 뭐야. 자, 제가 한번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근데 위도우가 없네요. 그럼 AC로, 비슷한 AC로. 자, 이게 무슨 작전이냐면은 내가 무빙을 치다가. 뭐냐? 바로 졌어?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람? 어, 후아유님이다. 아, 오랜만이네. 맨날 경쟁전에서 보다가. 저희 티어 때는 학살 후아유 엄청 많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살님이나 후아유님이 짭인 거 아니야? 그분들이 찐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분들을 먼저 닉네임을 지을 수도 있잖아. 안 그래요? 님들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 나도 사실 김재원 짭이에요. 먼저 김재원으로 태어난 사람들 많을 텐데. 자, 일단은 제가 알려주는 무빙법은 뭐냐? 자, 여기서 대 A법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무빙을 치고 있다가 뭐 이렇게 무빙을 치고 훅을 타고 뭐를 하고 있다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오를 때 모든 걸 멈춘 다음에 우클릭으로 상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대 근처에 있다가 확 죽이는 에임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기존 에임법은 이렇게 따라갔어. 따라가다가 쏘고 따라가다 쏘니까 잘 안 달아가는 거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러고 있다가 촥촥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왜 계속 무빙을 쳤냐면은 무서웠던 거야. 무서운 거지 이제. 무빙을 안 치면 상대한테 죽을까봐. 그런데 내가 상대한테 죽기 전에 먼저 상대를 죽이면 되는 간단한 일이었어. 자, 집중했다가 좋아 이런 식으로 차라리. 그리고 여기 넘어와서 어, 해킹 당이 땅. 그러니까 무빙을 치다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오를 때 상대 주위에 에임을 줘다 갑자기 히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원님 위도우 에임 어떻게 해요? 하면은 하, 재원님 팬이면서 그것 따 보려니 재원님 에임법은 말이야 끌어치기가 아니라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무빙을 치다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오를 때 상대 주위에 에임을 줘다 갑자기 끌어치기 하는 에임법인 거야. 하면, 아 그렇구나. 무빙을 치다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오를 때 상대 주위에 에임을 줘다 갑자기 끌어치기 하는 에임법이란 말이지? 그렇지 하면서 이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우기 쉽죠 여러분들. 이 스킬 안 써요? 이 스킬 사치입니다. 촤. 어? 잠깐만 얘 이길 수 있을까? 얘 이기면 인정. 어? 아 이거는 이길 수 있었다. 이거는 무빙을 치다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차올랐을 때인데 일단은 그 조건이 안 됐어. 자신감은 차올라지 않았어. 상대의 둠피스트를 보자마자 아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나 한 대 맞고 내 왼쪽 뺨을 주고 오른쪽 뺨을 내준다. 아 뭔 소리야. 내 왼쪽 뺨을 내주고 상대의 심장을 가져온다 작전인 거죠. 이렇게 침착하게 뭐하러 뭐 무빙을 치다가 상대도 못 맞추고 그러느냐 말이다. 맞춰주고 자 기다렸다가 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기도 기다렸다가 촤! 잡아주고 와 이런 식으로 그냥 무빙을 치지 마. 내 왼쪽 팔을 내주고 상대 심장을 가져오란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요? 이게 바로 무빙을 치고 있다가 상대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기 올라갔다가 중에 맥클이 나 못 잡은 거 뭐야? 근데 이게 너무 무빙을 안 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무빙을 치다가 확 하는데 나는 약간 의식적으로 해야 돼. 이때쯤 무빙은 멈춰야겠지 하고. 오케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립니다 저는. 잘하는 애들은 그런데 나는 좀 느려. 좀 느려요. 조금 느립니다. 이것도 연습하다 보면 좋아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잡았죠? 자, 둠피스트. 오케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와우! 와우! 깡당이 흔들어봐. 봐봐, 이렇게 하면 잘 된다니까. 무빙이 필요가 없어, 무빙이. 봐봐. 와!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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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안상의 위도우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실전을 해봤습니다. 잘 될 줄 몰랐는데 나름 잘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꿀팁이라 생각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재현이었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